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름진 명절 음식의 느끼해진 입맛을 깔끔하게 잡아줄 고소하면서 쌉싸름한 맛있는 도라지나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씻은 도라지를 손질해 줍니다. 갈라진 도라지나 너무 두꺼운 도라지는 반으로 갈라준 뒤 먹기 좋은 길이로 잘라줍니다. 도라지에 소금과 물을 넣어준 뒤 바락바락 문질러줍니다. 이렇게 도라지를 소금물에 바락바락 문질러주면 거부감이 드는 쓴맛은 빠지고 입맛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쌉싸름한 맛이 알맞게 남는데요. 기름진 명절 음식의 향연에 입이 느끼해질 때쯤 쌉싸름한 도라지나물 한 입이면 느끼한 입을 확 잡아주어 맛있는 명절 음식을 더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뽀얀 국물이 나올 때까지 문질러 줍니다. 쓴맛을 뺀 도라지는 물에 두 번 정도 씻어 줍니다. 도라지의 쓴맛을 한 번 더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뜨거운 물에 데쳐 줍니다. 데친 도라지는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빼서 준비해 주세요. 쪽파는 흰뿌리 부분을 반으로 가른 뒤 2cm 크기로 잘라줍니다. 쪽파 대신 대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늘은 잘게 다져주세요. 냄비에 도라지를 넣고 준비한 양념을 넣어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강불에서 마늘향이 올라올 때까지 도라지를 볶아줍니다. 마늘향이 맛있게 올라오면 쌀뜨물을 넣고 냄비 뚜껑을 덮은 뒤 불을 중불로 줄여 도라지를 익혀주세요. 도라지가 알맞게 익었으면 뚜껑을 열고 쪽파를 넣어 볶아줍니다. 이때 쪽파와 도라지를 골고루 잘 섞어준다는 느낌으로만 짧게 볶아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냄비를 불에서 내린 뒤 통깨를 넣어 마무리하면 고소하고 쌉싸름한 그 맛에 입맛 깔끔하게 정리시켜주는 맛있는 도라지나물 완성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명절 음식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도라지나물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